에이, 에이, 뱀, 뱀. 저는 저희 꿀꺽이라고 합니다. 자, 형님 일단 찍지 말아요. 빙빙 잡아도 정신 좀 나가게 해야 돼. 아, 이거 자, 시청자 여러분, 독이, 우리나라 뱀 중에 독이 가장 세다는, 화사입니다, 화사. 자, 마치 코브라 형상. 찍으세요. 빠르네. 빨라 아주. 찍고 나서 찍으세요. 이거 독 쓰는 거 봐봐, 아이고. 이게 코브라처럼 이런다니까, 이게. 자, 여러분, 골짜기 탐방 중에, 코브라 비슷한 뱀을 만났는데, 얘가 여러분, 독이 가장 강하다는, 꽃뱀입니다, 꽃뱀. 더블맥이라고도 하는데, 이 뱀이, 우리 어떤 사람들은 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독이 아주 굉장히 강한 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, 여러분. 아, 계곡을 탐방 중에 자,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코브라처럼 생긴 이놈이 바로 저 꽃뱀입니다, 꽃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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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목을 바짝 치켜들고
간다. 간다. 멋있는 거. 야. 아야야야. 가야 돼, 가야 돼. 와, 멋있다. 형 찍고 있어요. 아 멋지다 이거. 아 이게 멋있어. 야, 요, 여러분 저 꽃뱀 아주 저 눈동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. 이런 게 좋아. 이런 게 좋아. 야 수영도 잘하네. 어? 뭐, 덤벼보겠다는 얘기지. 얘가 독이 그렇게 세야 됩니다, 얘가. 얘가 코브라에 3배래, 3배. 잡았자, 여기까지 찍는. 잡았자야.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런 게 멋있는데. 물속으로 수영도 한 거 봐봐, 이거. 야, 수영 잘하네. 어머야. 자, 뱀이 물속으로 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오호, 오호. 오호. 자, 오랜만에 꽃뱀을 한번 보는데, 아, 어찌 생각하면 아주 멋있습니다, 여러분. 멋있어. 자, 산을 오르던 길에, 예, 아주, 맹독을 가진 저 꽃뱀. 사람 중에도 꽃뱀이 있다고 그러는데 꽃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. 예, 꽃뱀도 조심하고 제비적도 조심하고. 물속으로. 와, 멋진 모습. 무늬도 무섭게 생긴. 야, 오지마. 왜 자꾸 일로 와? 자, 여러분, 산길을, 에, 오르던 중에, 에, 그, 독이 아주 강하기로 유명한 꽃뱀 한 마리를 이렇게, 예, 만났습니다. 저도 고향에서 옛날에 얘가 독이 없다고 소문이 났었는데, 요 근래에 독이 독사에 3배 내지 4배나 강하다.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, 아주 공포스러운 뱀입니다, 여러분. 작년에, 경상북도 봉화 쪽에서 한 사람이 얘한테 물려 죽었는데, 예, 여러분 독이 없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모든 뱀은 독이 있다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. 저 위에 지금 멋진 계곡을 지금 탐방 중에 있는데, 아, 자 위에 절벽도 보이고 구름도 두둥실 이렇게 보이고 이러는데. 올라가는 길에
특집을 가지고 나물맥이라고 하고 나물맥. 자, 목고기, 깨구리, 아, 이런 거 주식으로 사오세요. 아, 이렇게 잡아놓고, 목속에 이렇게 잠적에 있다가, 저기 나타나면, 그냥 총알같이, 요걸 뽑아서, 눈을 멀게 하는, 이것을 먹습니다. 아, 이게, 아, 지금 강원도에서는, 이 뱀을 가지고, 화살하고 얘기합니다. 경상도에서는 이래 갖고 목포뱀이다, 나물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얘기들이 아 여기서 맺습니다.